요즘 귀농 귀촌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선배 귀농인들이 초보 귀농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귀농했지만 당장에 수익이 없는 귀농인들을 위해 도시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지원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리 농사를 짓고 있는 최호준 씨. 6년 전 문경으로 귀농했습니다. 지금은 자리를 잡았지만 정착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귀농 초기 농사로는 최소한의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른바 귀경단, 귀농 후 경력 단절로 불안정한 소득이 고민이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과수원이나 이게 처음에 왔을 때는 그 준비기간 1년이든 2년 기간 동안에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아놓은 돈으로 쓴다고 하지만은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하고 불안감을 많이 느끼죠. 최호준 씨는 같은 고민을 하는 4년차에서 10년차 귀농인들과 함께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후배 귀농인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공방도 열었습니다. 특히 도시에서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목공에서부터 3D 출력, 인테리어, 건설, 디자인까지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폐목재를 활용을 한 목재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더 다양한 자신만의 어떤 창작과 아이디어를 쏟아볼 수 있도록 3D 프린터, 그리고 실루엣 카메오, 그리고 다양한 최신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그게 접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같이 공유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추구합니다. 과수원 폐목을 활용한 가구나 목조 시설, 집을 짓는 것은 물론 농산물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과 자녀들의 진로 체험 교육까지 선배 귀농인들이 중심이 된 귀농 귀촌의 새로운 지원 체계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하영입니다.